안녕하세요, 페이입니다. 저희 시간에 조리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이 빛을 조절해야 하는 세 가지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 감도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셔터는 TV 모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카메라의 뒤쪽 이미지 센서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 셔터 스피드는 렌즈로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을 때 셔터막이 카메라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속도를 말합니다. 카메라의 속도 값을 잡을 때 참고로 저는 이런 식으로 잡고 있는데 이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통 초점거리 곱하기 2 이상의 값을 잡아주시면 좀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50mm 같은 경우 50mm가 있을 경우 그 50mm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00이 되는데 이 100 이상의 셔터 값을 잡아주면 조금 더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수치 값을 정해주는 것긴 하지만요. 그래도 경험에 의해서 해보니까 좀 안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촬영하실 때 이 점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셔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제가 TV 모드에서 설명드렸듯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의 밝기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셔터 속도에 따른 피사체의 움직임을 표현해준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먼저 빛의 밝기를 조절해주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셔터의 수치가 낮을수록 셔터의 속도는 느려지고 사진의 밝기는 오버가 됩니다. 그리고 물체는 흐르듯이 촬영되죠. 반대로 셔터 스피드의 수치가 높아지면 셔터의 속도가 빨라지고 사진의 밝기는 노출이 부족이 됩니다. 그리고 물체는 순간 정지된 듯 표현되죠. 즉 셔터의 속도가 느려지면 그 느려진 시간만큼의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받는 것이고요. 셔터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그 빨라진 시간만큼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 사진은 셔터 속도에 따른 물체의 움직임을 표현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셔터 스피드의 수치가 낮아지면은 물체의 움직임이 흐르듯이 표현되고요. 셔터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반대로 셔터의 스피드의 수치가 높을수록 물체의 움직임이 정지된 듯 표현되고 셔터 속도는 빨라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셔터의 스피드의 기능은 사진의 밝기와 움직이는 물체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셔터 스피드의 값이 낮아지며 셔터의 속도가 느려지고 피사체의 움직임이 흐르듯이 표현되고 사진의 노출이 밝아집니다. 반대로 셔터의 스피드 값이 높아지게 되면 셔터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피사체의 움직임이 순간 정지된 듯 표현되고요. 사진의 노출이 어두워집니다. 이렇듯 셔터 스피드를 이용한 촬영은 움직임이 많은 피사체를 촬영할 때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상으로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근데 아마 궁금한 점 없으실 것 같으시네요.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